장근석, 4급 판정 발표 후 폭풍. 장근석이 입대 이슈로 곤욕을 치렀다.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후 무매독자라는 사실이 새삼 화제가 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오전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는 무매독자라는 키워드가 랭크됐다. 무매독자는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장근석의 입대 이슈와 함께 화제가 됐다. 장근석의 프로필 가족관계에 무매독자라고 기재된 것을 두고 최근 4급 병역 판정을 받은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하지만 현병역법상 무매독자와 병역 판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제도는 20여 년 전에 폐지된 제도로 무매독자는 4급 판정 고려 대상이 아니었지만 장근석이 최근 병역 판정과 관련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슈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 컴퍼니 측은 지난 6일 장근석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아 오는 7월 16일 입소 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며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본인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만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 당시 장근석은 대학병원에서 처음으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 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아왔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 있어 배우 측 입대 연기 요청은 없었으며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최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최종 병역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근석은 오는 16일 입소한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